실탄을 분실한 101 경비단 이 권총 실탄 6발이 들어있는 탄창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작년에 있었어요. 아직까지도 제 생각엔 찾지 못한 것 같아요. 답답했던 경찰의 선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. 네이버 카카오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실탄을 검색한 사람들의 목록을 뽑아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간 거죠. 일단 한 명씩 다 전화를 해가지고 실탄 검색한 사람들한테 여보세요, 일단 보이스피싱 아니니까 일단은 전화 끊지 마시고 혹시 뭐 1년 전에 실탄 분실했다는 뉴스를 아십니까? 모른다고요? 그걸 어떻게 몰라. 뉴스가 얼마나 크게 났는데 이렇게 한번 이거 호통도 치고 일일이 그 실탄 검색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. 실탄을 혹시 주웠나 해가지고. 그래서 사람들 이거 보고 야 이제 점점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검색을 어떤 걸 했는지 일일이 다 감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. 이제 어쩌면은 저희가 매번 네이버에 뭔가를 검색할 때마다 아 혹시 이걸 검색하면은 경찰한테 전화가 올까? 이런 걱정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니 경찰이 실수로 실탄을 분실을 했는데 왜 일반 시민들의 검색 기록과 개인 정보를 침해를 당하냐? 라는 이제 누리꾼의 반응. 그쵸. 제 의견은 아니고 이게 양대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 건수인데 1년에 한 6,000번 정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아요. 하루 평균 17건. 야, 서버가 공개된 수준인데. 그냥 뭐 심심하면 가서 이제 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루 평균 17번 압수수색 당한다고 한다면은 뭐 출근하면은 뭐 압수수색 한번 당하고 점심 먹기 전에 한번 뭐 압수수색 한번 당하고 17번 당해야 되니까 하루에. 엄청나네요. 뭐 미팅하기 전에 압수수색 당하고. 저는 근데 이걸 보고 이 회사가 생각이 났습니다. 팀쿡, 애플 CEO가 거부한 FBI 수사 협조 명령. 국내 기업들은? 이 미국 회사 애플은 FBI가 협박을 해도 핸드폰의 잠금을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. 또 이 사안은 심지어 이 총기 난사를 한 테러범의 아이폰의 잠금을 달라는데도 FBI 협조하지 않은 거예요. 왜냐?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용자들은 애플의 개인정보가 있으면은 애플이 비공개로 안전하게 보관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 테러범의 잠금 비밀번호조차 주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FBI는 이거 잠금번호 풀라면은 이 애플을 협박하다 하다 안 되니까 좀 뭐 이스라엘 이런데 뭐 한 10억 20억 주고 그거를 푼다고 하더라고요. 괜히 애플이 세계 1위 회사가 아니죠. 실탄을 분실한 경찰이 뭐 검색 기록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뭐 시내 시민들의 괜한 분풀이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저도 물론 이 경찰의 답답한 마음도 이해합니다. 그냥 워낙 이 실탄이 워낙 잊어버리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이거를 못 찾으면은 뭐 검색 기록을 까본다는 것도 물론 이해하고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 당연히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도 이해합니다. 뭐 법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은 뭐 별 수 있나요? 근데 우리들의 사생활은 과연 누가 이해를 해줄까요? 그래서 우리의 사생활과 안전을 맞바꾸는 거는 비슷한 예로 이제 CCTV 같은 게 있어요. 우리의 사생활을 CCTV에 항상 노출하는 대신 근데 그 대신 우리는 그만큼의 안전함을 느끼잖아요?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 수준인데 관련 없는 전부의 검색 기록을 내주는 대신 국가와 개인의 안전과 맞바꾼다고 하면은 사실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러면 이럴수록 사람들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가고 뭐 안전한 검색 엔진인 뭐 덕덕고 뭐 이런 걸로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사실 이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헌법 조무사 수준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게 있어요.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!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한다! 사실 뭐 이런 헌법이 있는데 뭔가 검색 기록이 된다고 하면은 뭔가 이거 더 센 게 있겠죠? 이거는 참 이게 다 생각이 각자 다를 것 같아요. 한번 투표를 올려보겠습니다. 아, 지금은 오 그래도 나름 박빙입니다.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그런 법도 만들고 이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6대4 정도의 비율이 나왔습니다.